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다음은 간밤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체크해보는 시간, 모닝 뉴스 시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도 6개의 핵심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가장 자세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죠. 엔비디아 계속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조선주와 화학에 대한 얘기, 거기에 게임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이 실적에 조금 더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슈퍼사이클 도래가 도래한 이 조선주들, 하반기에 주도주로 부상할지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인데요.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 현재 지주사 효성이 직접 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분 매입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넥슨에서 던파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했는데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부광약품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 후기 이상에 실패했는데 제약바이오빨 개별 뉴스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철원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다시 한번 8개월 만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 0.6% 상승하면서 953달러 선, 이제는 1000달러까지 50달러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이전 최고치가 지난 3월 25일에 기록했던 951달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역시나 인공지능에 힘입어서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245억 1천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5.5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2% 증가할 것으로 현재 컨센서스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이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냈던 만큼 이번에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엔비디아는 물론 미국 증시까지 일제히 들썩이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반대가 됐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가팔랐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91% 급등했고 지난 1년 동안 이 상승세가 무려 202% 정도 됐다. 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내일 장마감 이후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국내 증시에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장부터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나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SK하이닉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엔비디아와 주가가 이 동일하게 좀 연동성이 생기게 되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네,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도 보시면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잘 지지하게 되면서 현재는 고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따라서 SK하이닉스도 강한 연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신규 선박 가격의 상승과 또 이 수주량 증가로 인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이에 힘입어서 하반기 투자 매력이 높은 다크호스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주도주로 꼽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끌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이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 기대감을 탄 조선주들 이달 들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가 포함되어 있는 KRX 운송지수를 보시면 지난 2일 917.85에서 950.10을 기록하면서 3% 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률 6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까지 전반적으로 조선 관련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신조선가도 개선되고 있고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가도 오른 만큼 중장기적으로 조선사들의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183.9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월 대비 16.6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분기 국내 선박 수주액도 18조 6,19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4%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부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수주량의 목표치를 이미 상반기가 다 끝났 하지 않았는데도 70% 이상 채웠다는 보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도 이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대신에 국내 조선사들을 택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 관련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오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하나오션은 유증 소식으로 계속 주가의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근에 이 관련된 조선주들의 업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고가가 일단 4월 24일, 4월 후반대쯤에 나왔습니다. 한 달간은 약간씩 이 조정을 받으면서 눌러주는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조선 관련 종목들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하니 그 이후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재무위기에 빠진 효성화학이 특수가스 사업부의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딜을 원한대로 진행할 시 지주사 효성이 특수가스 사업을 담당할 신설법인을 직접 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스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아닌 이제는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같이 이렇게 경영권 지분을 파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일부 원매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원매자들은 원한대로 소수 지분을 사게 되는 경우 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달 말까지 상세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효성은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신설법인의 모회사가 되는 방안을 효성 쪽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법인의 효성과 재무적 투자자가 51대 49로 출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구주를 또 효성은 신주를 인수해서 지분율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효성화학은 효성과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특수가스 사업을 전량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효성그룹주들 관련해서는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열사 분리에 관련된 소식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로는 효성그룹주들, 효성과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텐센트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중국에서 출시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기대작이었던 던파 모바일을 기다리던 중국의 이용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텐센트가 던파 모바일을 출시한 이후 고 서버 오작동을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은 게임 호스팅 서버 용량을 초과했다는 신호로서 이용자들이 올해 기다려온 출시작에서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날 넥슨은 자회사 네오프리 개발한 2D RPG 던파 모바일을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고 던파 모바일은 전 세계 8억 5천만 명이 넘는 누적 이용자 수를 기록한 넥슨의 대표 스테디셀러 던전 앤 파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액션 RPG입니다. 현재 중국의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가 던파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현재 게임명은 지하성과 용사, 기
지원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현재 던파 모바일은 게임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신작 출시가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요. 이 나오더라도 게임 출시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텐센트 쪽의 매출에서도 던파 모바일의 이 관련된 매출이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던파 모바일은 출시와 동시에 이번에 중국 앱스토어 무료 게임 다운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관련 종목들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본업이 중요합니다. 신작을 잘 내놨을 때 게임사들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오늘 차트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보시면요. 그동안 게임주들 얼마나 안 좋았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고점에는 상당히 먼 부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달 들어서만 약간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본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임사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두 가지 제약바이오 소식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요즘 HLB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조금의 악재가 발생했다면 주가에도 크나큰 충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광약품 소식인데요. 자회사 콘테라 파마가 유럽 등에서 진행한 파킨슨병 이상운동 치료제 JM010의 후기 이상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 변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운동 증상을 겪고 있는 파킨슨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치료 이후에 통합 이상 운동증 평가 스케일 중점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감소를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부광약품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장 시간회에서 큐라클은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이 망막이 혈관질환 신약 후보 CU06에 대해서 기술 이전 권리를 반환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CU06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혈관 내피기능장애 차단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 안과 전문회사 때아픈 이노베이션의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기술 이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양사 미팅이 최고 경영자 미팅 등을 거쳐서 권리가 반환된다고 했고요. 공시에 밝힌 것처럼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큐라클이 때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와 관련된 악재들이 최근에 증시에서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약간씩 걸리는 소식들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시간외 하한가까지 들어갔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철원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양돈 1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돼지 30여 마리 정도가 폐쇄하게 되자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이 화천의 양돈 농장 이후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서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육 중인 돼지들은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반경 10km 방역대 이내 농장 65곳에서는 돼지 14만여 마리 정도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제한 조치까지 내리고 정밀한 소독이라든지 긴급진단까지 내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불거졌을 때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곤 하는데요. 이글벳이나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우진 BNG 같은 종목들의 흐름까지 테마주들로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린 모닝뉴스 시간이었습니다.